근데 이 주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우리 여기 유튜브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니, 김정옥과 나는 도대체 맨날 촉을 왜 달고 하냐. 아, 이게요, 꽂을 수가 없어서 이 주머니 달았어요. 네, 네, 잘 지내셨죠? 이제 다 오셨죠? 자, 인사를 정식으로 합니다. 네, 어르신을 존경하고 소통하는 강사, 파워 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고기를 잡으러 시작.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이렇게 가고 길러 가지고 날라 온다네. 여기 보니까 저기 오빠들 있잖아요. 고무줄 놀이 할 때 어렸을 때 자르러 다니시는 분이 세 분이 딱 있다니까. 감상을 보니까 딱 세 분밖에 없어. 그런데 고무줄 놀이 하러 다니는데 막 뱀덕할 갖고 자르러 다니는 그 개부장이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더라니까. 근데 개부장이 봐요. 내 중에 큰 사람이 많이 됐디야. 그래요. 얌전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쵸? 근데 그 고기잡이 노래로 노래의 건강을 찾아서 내가 이제 가사를 좀 지어봤어. 여러분 어떤지 한번 들어보면서 뭐를 하냐면 하하하 하하하 심장 좋아지고 시작. 하하하 하하하 심장 좋아지고 호호호 호호호 대장 좋아지고 그 다음에 호호호 호호호 반전 좋아지고 배우셔이 하는 심장 그 다음에 호는 뭐라 그러시오? 내장 호는 반전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무시냐면 하하하하하 진해 예방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가사를 지었어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었기 때문에 못 외워. 그래서 내가 보고를 해야 돼. 혹시 또 생각 안 나면 안 되니까 그 갖고 와시오. 심장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좋아진다? 내장. 심장 좋아지고 내장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좋아진다고? 단전. 내장 좋아지고 단전 좋아지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서 치매 예방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하 하고 크게 우는 거예요. 아셨죠? 심장 내장 단전. 이제 한번 해봐야지. 자 손을 쫙 펴시고 자 하하하 하하하 심장 좋아지고 호호호 호호호 내장 좋아지고 호호호 호호호 단전 좋아지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쉬고 자, 가슴을 내밀고 턱을 약간 들으시고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아홉 여섯 일곱 여덟 위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팍팍 올려 여덟 자 위로 올려 쭉쭉쭉쭉 올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대로 뒤로 뒤로 갑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한 번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시원해 아, 자 앞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시원하여. 자, 여기 올리시고, 온몸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자, 시작. 앞뒤로 다 타게. 자, 하나, 둘, 셋, 손등 다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시원해요 좋아요 한번 들어주고 다시고 다시 한번 뜨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반대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벌려봐요. 자, 그 다음에 오른발을 들어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꿔서 불안하신 분은 자꾸 하세요. 항상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집에서 혼자, 집에서 한 번씩 남부님하고 같이 한 번씩 이렇게 해보세요. 하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이렇게 진격부 거울 보고 하나? 거울 보고 해야지. 낭군 없으면 거울 보고 하셔. 테레비 틀어놓고 거울 보고 하셔요. 아셨죠? 네, 꼭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스쿼트 운동도 하겠습니다. 스쿼트. 무릎을 발을 11자로 해요. 이렇게 벌리지 말고. 어깨 넓이로 해도 되는데 약간 좀 더 붙이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허리를 펴시고 어깨도 쫙 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쫙 펴고 그 상태에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리 아프신 분은 앉으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한 5분씩만 하시면 진짜 좋아요. 하체에 걱정 없어 그래요. 그 어떤 운동보다 최고 좋은 운동이래요. 시작. 하나, 둘. 엉덩이를 뒤로 빼라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릎이 앞으로 나면 안 돼요. 네. 방학 때도 하시고, 집에서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아멘이래, 아멘이래. 자, 복시고. 자, 복시고 갑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이상 길게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 행복해. 인생이라지 우리의 인생에
때로 해라. 긴거 할 때로 하지 마라. 돌아갈 거 말자 할 때로 가는 길 가라. 세 번 칭찬으로 다시 안 하신 분한테 악수해봐요. 고맙습니다. 배꼽인 사이지 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꼽인 사이지 마라. 팍팍 보내! 인생이라지. 우리의 인생. 사랑도 신뢰하여 단말처럼 행복할 때리. 뭐
시작. 동무덕무어깨덕무 하늘같이 높은 동무, 바다같이 깊은 동무, 구름같이 뭉친 동무, 동무덕무어깨덕무 동무덕무어깨덕무 관아 복지관에서 만난 동무. 혼자 있는 것보다 그 옆에 기왕이면 앉아야지. 좋은 기도 통하고 더 좋은 겨. 돈이 안 맞아요? 피해? 피해가 왔어? 난 뭔 말인지 모르겠네. 자, 옆 사람 손 잡아봐요. 자, 옆에 친구 손 좀 잡으셔. 그리 옆에 앉아야 좀 잘 잡을 수가 있어요.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친구. 친구 덕분에 내가 힘이 샘솟아요. 친구 덕분에 제가 엔돌핀이 팍팍 나와요. 네. 얼마나 좋아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쵸? 자, 오른손바닥, 내 바닥. 오른손 내놓으세요, 손바닥. 내놓으시고, 자, 내꺼 니꺼, 내꺼 운동 먼저 치는 거예요. 시작. 내꺼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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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니꺼,
자, 제가 바꿔하면 바꾸는 거예요. 시작. 나의 사랑 고향은 어피는 창고 하고 복수하고 살구고 아기 진달래 하고 울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사랑의 씨앗, 행복의 씨앗을 심는 내 입술이 되자. 시작. 사랑의 씨앗, 행복의 씨앗을 심는 내 입술이 되자. 그래서 옆 사람한테 사랑의 씨앗을 한 마디만 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시작. 사랑의 씨앗. 질문 제대로 된 대답을 난 듣고 싶어. 누가 나는 무슨 말을 했다 한번 해보고 싶어.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제가 사랑의 씨앗을 심는 사랑의 씨앗을 그렇게 말을 심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정말 이분한테 사랑의 말을 내가 하나 해주란 얘기지. 사랑의 씨앗을 심거라. 참말로 어머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사부님한테 한마디 할게요. 뭐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그냥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악상 보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해도 정말 상대방이 감동 높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씨앗을 심으라 그러니까 사랑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지? 손창훈이라고 그랬나? 누구나 이름이 손창훈이요, 김창훈이요, 뭐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걔한테 그랬잖아요. 육성애비, 옛날에 육성애비라고 그랬어요. 육성애비도 못 내는 주제에 학교는 나빠지고 잘도 나온다더니 이렇게 말을 옮겨. 그래갖고 얘가 다시는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오. 그래가지고 얘가 신창원, 손창원이야. 그래도 오랜만에 생각을 하니까 손창원이, 신창원이 생각이 안 나네. 신창원 기억나죠? 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갖고 청소년기에 맨날 전방에서 맨날 훔쳐먹고 훔쳐먹고 걸려가지고 깜빡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20대가 넘어가고 30대 때
계속 그렇게 범죄 저지르다가 그렇게 88 올림픽 그 쯤에 대형 사건을 대한민국을 피바다를 만든 후름바다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잖아. 그 포기 씨앗을 씻는 말을 해가지고 국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사님들은 교사나 교수나 이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걔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나라를 전부 다 잘못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독의 씨앗을 심지 않고 사랑의 씨앗이 되는 말을, 행복의 씨앗이 되는 말을 심어줘서 그 사람이 기쁨이 넘쳐나게 꿈을 갖게 해줘야지. 선자 선녀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이해가 가셔요? 그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항상 사랑의 씨앗을 심으며 산다. 즐거움과 건강을 주는 최고의 행복 도구예요. 그래서 웃음을 많이 매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김삿갓 많이 들어봤죠? 김삿갓이 어느 날 강을 건너가려고 배를 탔어. 이 저기죠 처녀 백사공이네. 어시구 한번 놀려보자. 그러고는 여보 마누라 배 좀 잘 좀 저 보구려 이랬는 거야. 그러니까 처녀 백사공이 팔짝 뛰면서 아니 내가 왜 무슨 당신 내 마누라예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김삿갓이 내가 당신 배에 탔으니까 내 마누라잖아요. 당신 배에 탔으니까 내 마누라잖아요. 말 맞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적었어. 내가 이제 외우려고. 쟤네들 그러는데 탁 건너가서 내리려고 탁 김삿갓이 딱 내려갔네. 아들아 잘 가보자. 아들아 잘 가라 그러니까 김삿갓이 대답 말고 아니 내가 왜 당신 아들이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나갔으니까 아들이야. 그러니까 김삿갓이 막 오장육부를 뜨서 가면서 웃어봐 시작. 맞는 말일세군요. 어머니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유인이 김삿갓이 사라집니다. 참 유머가 있으시죠. 근데 그 김삿갓보다 또 한술 더 쓰는 처녀 백사공도 보통 사람이야. 그치? 처녀가 백사공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힘든 일을 할 때는 보통 여자가 아니여. 그래서 김삿갓처럼 유머가 있는 사람은 그 큰 인물이 된디야.
힐링하시고 운동되지요? 즐거우셨죠? 다음 영상 우측에 클릭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지금 누르세요. 네, 아름다운 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보르네오 섬. 와, 환상의 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되세요, 날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